네, 제 8장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접한 개념인데 이게 의외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코드들을 쭉 보면서 EA 폭과 깊이를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죠. 이게 무슨 곡선인가 하면은 가령 지금 3차원 그래프예요. 3차원 3D 그래프인데 우리 통계학 시간에 베리언스 공부한 적 있었죠. 베리언스. 예? 그러니까 스퀘어. 에러를 스퀘어 한 것이 베리언스였잖아요. 여기에 베리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베리언스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 제 밑에 있는 요 지점이죠. 여기가 베리언스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 오차가 작은 지점에서부터 오차가 많은 지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니까 반대로 오차가 많은 데서 작은 대로 베리언스가 큰 데서부터 베리언스가 작은 모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디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와 디센트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그러면은 오차가 큰 베리언스가 큰 데서 베리언스가 작은 대로 모형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요렇게 요런 곡선보다는 요런 곡선이 낫겠네. 좀 보시면은 x스퀘어입니다. x스퀘어 2차 방정식의 그래프에 y 그럼 x스퀘어 하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탄젠트 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탄젠트 선을 여기 지점, 여기 지금 점이 보이는 지점 있죠? 여기다 탄젠트 선을 꺼서 점점 내려와서 제일 밑에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탄젠트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하나씩 여기 있는 예제들, 그러니까 본문도 상당히 좋아요. 본문도 좋은데 본문 내용들과 겸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요 그림이 좀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할까요?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X값에 대해서 도출되는 FX값이 요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형은 이 FX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fx가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fx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하니까 fx와 x에다가 h를 더한 값, 그게 x 플러스 h가 만난 지점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y축의 값은 f of x 플러스 h죠. 그죠? 따라서 이 두 점을 잇는 이렇게 라인을 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공부할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코션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가물가물하네. 어쨌거나 이 빨간 두 개의 점을 잇는 선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h값을 0에 가깝게 점점 줄인다면 h 플러스 h가 x쪽으로 점점 이동하겠죠? 그죠? 끝까지 이동시켜 놓으면 엄청 이동시켜 놓으면 결국은 녹색 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파셜 디퍼런스입니다. 파셜 디퍼런스가 기울기가 점점 낮아져서 가장 낮은 기울기, 기울기가 제로에 가장 가까운 그때 우리는 이제 모델이 최적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여러 가지 이 샘플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제가 좀 옮겨놨어요. 요 테이블 옮겨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는 일단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 정의했던 펑션들을 분류하려고 가져다 둔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이런 걸 했었죠. 그리고 본문은 밑에서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The idea behind the gradient descent. Gradient descent의 기즈에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벡터하고 닷하고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요거는 파이썬의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5장에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정의했던 벡터와 닷을 가져왔습니다. 벡터와 닷의 내용을 좀 볼까요? 열어놓은 게 있으려나? 여기 있겠군요. 요 벡터는 요게 벡터로 지금 돼 있죠. 벡터고. 그리고
닷선. 그 자사가 좋네요. 닷도 찾아보겠습니다. 닷. 여기에 닷이에요. 그죠?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sum of squares 해서 return 닷 이렇게 씁니다. 요 스퀘어 만들어서 return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1과 2를 전달한다. 벡터로서. 그러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합해서 리턴 되는 값은 5가 리턴 되겠죠. 그죠? 그겁니다. 그리고 sum of squares고 근데 sum of squares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도출해야 되겠죠. 요 얘가 도출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형태 될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도출되죠.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fference quotient라고 해서 이렇게 펑션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f 펑션 있고 이 펑션의 아규먼트는 플롯의 플롯이에요. 그냥 하나의 값입니다. 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때는 리스트나 벡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펑션의 시그너처를 표현할 때 아규먼트는 이렇게 스퀘어 브래켓을 둘러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값은 플롯 하나의 값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리턴 되는 값도 플롯 하나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x에서 플롯도 있고 h에서 플롯이 있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분의 h 이게 difference quotient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에 요거 fx x 플러스 h 연결되는 요거 요 라인 x 플러스 x와 x 플러스 h 그죠? 요 간격 요 간격만큼 h잖아요. h로 나눠준 겁니다. 그게 difference quotient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에요. 이 difference quotient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요 위키피디아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한 페이지 분량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3분, 5분이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derivative로 공부를 해요.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 derivative가 무엇인지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derivative의 정의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두 페이지 분량이에요.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rivative를 가장 잘 정의한 유튜브 영상 중에는 중급 3년차에서 다루었던 stack quest 기억나시나요? 스택 퀘스트에서 아주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스택 퀘스트 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파셜 딜리버티브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쿼션트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스퀘어는 리턴 x 스퀘어고 그죠? 스퀘어 펑션의 딜리버티브는 이렇게 구합니다. x 스퀘어의 딜리버티브 파셜 딜리버티브는 2x가 되죠? 자, 그래서 이 derivative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좀 볼 텐데 이 square하고 sum of square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sum of square는 벡터예요. 벡터를 받아서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artial derivative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 range 이렇게 마이너스 10에서 11까지 그게 이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돼 있고 그린 다음에 actual 해서 actual은 derivative입니다. derivative 위에 있는 식이에요. 식을 통해서 여기서 y값을 구해서 이게 actual 꼬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꼬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마이너스 20에서부터 24가 되죠. 그렇죠. 2x니까. 그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estimate 해서 이거는 difference quotient라고 또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이 펑션입니다. difference quotient. 그래서 h값이 아주 작게 작아지게 되면은 h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actual과 estimate가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같아지는 거예요. h값을 아주 작게 하면은. 그래서 partial derivative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이 estimate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요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multiple partial derivative 만약에 지금 위에 있는 경우에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하나만 달랑 전달되는 경우였잖아요. 보시면은 컬러블 해서 하나의 값만 전달된 겁니다. 이건 리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벡터가 아닙니다. 플롯 값 하나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전달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 개.
지금 이제 벡터예요. 벡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벡터. 플롯이 아니고 벡터. 여러 개의 값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X, Y, Z 이렇게 여러 개의 variable이 변수가 전달될 경우 그런 펑션이라고 할 때는 그럼 이런 derivative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씩 구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하는 방법이 어디 있나? 바로 위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Partial Difference Quotient를 EX 가져오잖아요. Partial Difference Quotient에서 FVIH, FVHI, I는 렌지, V, 이 벡터죠. 벡터의 길이에 해당되는 데서 0, 1, 2, 3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Partial Difference Quotient를 호출하죠. 그리고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I가 전달되었습니다. I가 전달되었으면 여기 벡터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이 다섯 개가 들어있다. 다섯 개 들어있으면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만 이거 H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적용하고 나머지 네 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W를 구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벡터에 있는 두 번째 엘리먼트에 마찬가지 H를 적용해서 또한 뭔가를 구하고 그죠? 디퍼런스 코션트를 구하는 거죠. 파셜 디퍼런스 코션트. 아이스 파셜 디퍼런스 코션트. 해서 하나씩 다 만들게 되면은 W가 만들어지게 되죠. W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벡터의 길이와 V 벡터의 길이와 콜로벌 벡터의 길이와 그리고 이 W의 길이는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W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이고 얘는 하나의 값만 리턴하는 거예요. 길이 같아지는 건 여기서 같아지게 되죠. 리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해되시죠?